네. 자, 이분은요, 우리 JYJ 세 분 외에도 정말 절친들이 함께 나오십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함께 할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나올 수가 있고요. 예. 굉장하신 분들이 바쁜 시간 쪼개서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자, 먼저! 재중군과 절친 나와주세요! 네. 자, 다음은 준수군과 그의 절친입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유천군과 절친입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인사를 먼저 할게요. 자, 먼저 제일 여기에서 나이가 어리신 김성수 씨부터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쿨의 김성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우리 신영숙 씨도.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신영숙입니다. 네, 아, 예. 아니, 야, 어, 예, 알겠습니다. 와. 쿨의 김성수 씨입니다. 신영숙 씨입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괜히 했네요. 두 번 죽였네요. 안녕히 계세요. 예. 아,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안녕하세요. 유천님 예. 동생 박유환입니다. 유환군입니다! 자, 일단 다 앉아서, 예. 아니, 다 절친들이 나와 주시기로 했는데, 우리 유천군은 눈사람이 지금 다 녹은 관계로 친구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지금 그 동생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좋으시죠? 예. 자, 우리 한 분 한 분 어떻게 절친이신지 굉장히 의외의 절친 우리 김성수 씨부터. 네. 아, 어떻게 재중군하고 절친이 되신 거예요? 아, 일단 재중이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어떤 계기로 어디서 친해지셨습니까? 아, 제가 스토커예요. 따라다녀요. 아니, 아니, 친해진 이유가 네. 그 어디서 만났냐면요. 저희가 그 신사동 쪽에 예? 그 포장마차에서 만났어요. 오. 네, 그래서 만났는데, 근데 좀 이제 얘기 좀 깊게 했어요.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워낙 방송국에서 또 배우 인사드리고 했었으니까 네. 많은 조언 해주시고. 예. 하여튼 그 제가 제발 소주 사줄 테니까 형 자리 와서 소주 한 잔 먹자. 어, 아니 뭐 정신 연령이 비슷하셔서 잘 어울리실 것 같기도 해요. 예, 자 우리 신영수 씨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예, 저는 뮤지컬 모차르트를 통해서 예, 준수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신경 좀 썼어요. 여신. 예. 어, 예, 어떤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예. 예, 제가 익히 JYJ 팬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뮤지컬 모차르트를 통해서 네, 예, 샷바로 거듭난 뮤지컬 배우 신영숙입니다. 어. 자, 우리 유환 군은 어떻게 절친이 됐어요? 어, 저는 태어났을 때 유천 형이 예, 챙겨줘가지고 많이 친해졌던 걸로. 유한군 근데 진짜로 태어났을 때부터 절친이 됐는데 그렇게 네. 유천군이 친구가 없나요? 그러니까요. 저 강제로 끌려왔어요. 아니 뭐 성격적인 문제가 있나요? 왜 그렇죠? 유천 형이요? 예, 예. 예, 좀 어렸을 적에 예좀은 예. 뭐야. 예좀. 네. 어, 우리 그러면 오늘 절친들이니까 우리가 몰랐던 그동안 몰랐던 충격적인 그런 뭐 사건을 목격했다거나 나만이 알고 있는 우리 그 멤버의 모습 같은 거 우리 김성수 씨부터 어떤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 술을 잘 먹던가요? 아니 처음에 그냥 한두 병 사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포장마차에서 소주값이 30만 원이 나왔어. 아 진짜요? 아니 저는 아니 근데 제가 그렇게 마셨던 것보다 형 얘기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거 제대로 안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제가 한 개짝 먹었어요. 사실은 개짝 아세요 여러분? 예. 사실 재중이랑은 절친이는 아니고요. 삼촌이에요. 제가 삼촌. 하여튼 재중아 언제든지 소주 생각나면 형한테 전화해. 네. 아 우리 뭐
우리 뭐 약속이 안 된 건데 왜 이렇게 김성수 씨의 노래가 듣고 싶죠? 아, 약속이 안 된 건데 와 여름이라도 한번 해주세요. 아 제가 노래 끄는 지 참 오래돼가지고요. 예 실력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머 화이트데이야! 뜨거운 화이트데이야! 예. 아직 죽지 자. 않았군요. 예. 자 우리 신영수 씨는 우리 준수 군이 어떤 친구 같습니까? 이게 만나보시니까. 아 글쎄 저도 뭐 에피소드로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술을 같이 안 하셨나요? 아 또 저는 사실 좀 주당이긴 해요. 네. 네. 근데 우리 또 아시다시피 저희 또 시아준수군은 워낙 또 모범적인 정의원이라 예. 예, 술을 또 잘 못 먹고 하니까요. 예, 그런 어떤 술자리 에피소드 이런 건 없는데 네. 이번에 그 뮤지컬 천국의 눈물 때 제가 티켓을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너무나 착한 준수께서 어머. 또 저에게 티켓을 해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천국의 눈물을 사실은 그 전에 한번 보고 두 번째 봤었었는데 네. 제가 그때 가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 너무 감동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여주인공한테 좀 빙이 되고 싶었던 그런 어머. 마음이 있네요. 예. 네, 여러분도 공감하시리라 믿어요. 네. 아니 뭐 뮤지컬계의 여신 신영숙 씨가 보기에 우리 준수 군의 뮤지컬 배우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천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천재요? 아. 예. 정말 진짜로 그 테크닉도 물론 너무 대단하지만 네. 저는 정말 준수한테 느낄 수 있는 게 아무나 가지지 못한 정말 진실한 감성을 갖고 있어요. 저는 네. 그게 정말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서 네. 그렇게 저도 그렇게 눈물을 막 흘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그건 아무나 갖지 못한 거기 때문에 예. 준수가 아무리 바빠도 계속 뮤지컬을 출연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또 같이 연기를 하는 모습을 또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5월 달에 성남에서 모차르트를 출연을 하는데 네. 준수가 꼭 출연해 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섭외하러 오셨군요. 네. 자, 우리 유한군은 유천군의 어떤 모습을 봤습니까? 네. 너무 잘생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유천군의 어떤 모습을 봤습니까? 네. 너무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왜요? 아니, 근데 너무 잘생겼어요. 자기 얘기만 들어요. 예. 네. 어머, 어떻게 코가 저렇게 오똑해요? 네. 네, 유천군의 어떤 모습을 봤나요? 저요? 저는 아직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아마 6살 때쯤이었을 거예요. 네. 6살 때 형이랑 같이 풀밭? 네, 풀밭. 그래서 놀고 있는데 형이 비닐봉지로 벌을 잡고 있는 거예요. 벌이요? 네. 근데 안 잡히나 봐요. 그래서 6살인 저에게 유한아 너 저거 손으로 잡아봐. 이래가지고 잡았다가 쏘인 적이 있어요. 어머 어떡해. 왜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벌이 갖고 싶었어요. 아니 근데 잡아봐 했는데 정말 그걸 손으로 잡을지 몰랐죠 저는. 예. 근데 진짜 이렇게 손으로 잡다가 손에 쏘인 거예요. 어머. 이렇게 부어 올라가지고 먼저 집에 들어가라고. 동생 그럼 유한군은 어떤 동생입니까? 유한이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지만 되게 마음이 많이 깊어요. 그러니까. 뭐 그 많은 분들도 많이 그러시겠지만 좀 많이 아픔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아이여서 좀 그 연예계에 이제 데뷔를 했을 때도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예, 예. 좀 밝지 못하니까. 근데 오히려 더 데뷔하고 나서 밝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생활도 갖게 되고 네. 그 뭔가에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모습 보니까 되게 좋죠. 예. 예. 연기를 평가한다면 본인의 연기와 우리 유한군의 연기를 평가한다면 또 어떻게 평가를 해요? 네, 아닙니다. 우리 올해 뭐 유한군도 뭐 그 신인상을 받게 되면 마치 기대 안 했다는 듯이 작년처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화이트데이인데 우리 세 분도 이제 또 여자도 만날 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떤 여자를 추천해주고 싶으신지 우리 김성수 씨가 대표로 우리 혜준군에게 어울리는 여자 어떤 여자를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제가 추천한다고 만나겠어요. 아 근데 우리 재중이는
참 영이 맑은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Soul. Yeah, Soul. 영. 하여튼 너 누구 만나고 싶어? 저요? 저는 쟤 만나라 쟤. 하여튼 네 마음대로 만나. 예. 그럼, 그분 소개하겠습니다. 예. 예, 예. 꼭 네? 너 감기 걸렸니? 아, 얼마 전에 수술했어요. 네. 김 박사님이. 아, 예. 자, 우리 신영숙 씨가 봤을 때 우리 세 분 네. 중에서 누가 제일 멋있는 것 같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고민되네요. 아, 그러면 우리 김성수 씨까지 포함해서 예. 다섯 명 가운데 본인의 이상형에 근접한 사람은 준수요. 야. 자, 그럼 유한군은 우리 세 멤버 중에서 누가 제일 본받고 싶은지, 누굴 제일 본받고 싶은지. 저요? 예. 저 재중이 형이요. 아, 예. 그렇죠. 벌 잡으라는 형. 고맙다, 예. 예. 자, 우리 정말 귀한 시간 이게 내주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재중 군에게 예,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아, 영웅 재중이지 않습니까? 아, 히어로. 예, 히어로. 슈퍼 히어로가 돼 가지고 네. 이제 유럽, 미국을 강타하는 아주 슈퍼 히어로가 되겠습니다. 예, 박수 보내 주세요. 예. 자, 덕담 지금처럼 정말 그 모습 그대로 정말 준수는 정말 성실하게 그러니까 그지 없는 예, 정말 청년이니까 그지 없어요. 그지 없네요. 네, 정말 네. 지금처럼 시아 준수 forever, JYJ forever입니다.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유한 군도 우리 유천이 형에게 그래도 제일 좋은 형이잖아요. 그죠. 벌 잡게 하는. 유천이 형은 뭐 항상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아버지 같은 형이었는데 네. 항상 고맙고 그냥 형한테 자랑스러운 동생이 되고 싶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예. 자, 뭐 이제 또 가셔야 됩니다. 우리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